어디에 왔어? 아, 네, 안녕하세요. 하늘도사야. 자연인 그 촬영 왔습니다. 그치, 난 자연인이야.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왔거든요. 여기서 산 지가 내가 한 여기서 한 20년 살았지. 이제 난 속세에 내려가질 않아. 그럼 내가 요 평상 밑으로도 잘안 내려가, 내가. 보통 뭘 먹고 지내시나요? 이게 바람이 불거든. 바람이 불면 가끔씩 이렇게 열매가 하나씩 날라와. 그러면 이제 뭐 주워 먹고. 그리고 또 새나 뭐 이런 애들 다내 친구야. 그래가지고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래. 내가 이 밑으로도 잘안 내려간다고. 까마귀랑 얘기를 하신다던데. 까마귀랑 내가 친구지. 까마귀 친구들이 엄청 많아, 내가. 까마귀 어를 좀 하고 할줄 좀할줄 알지. 내 친구들하고 좀 대화 좀 해봐 봐봐. 친구들아. 우리 친구들이 저기 내 먹을 거 가지러 왔어. 멀리 먹을 거 가지러 왔어. 지금부터 한 3시간 후에 올 거야. 근데 3시간 동안 찍을 자신 없잖아. 이제 한 3시간 후에 내 식사 시간이거든. 지금은 내가 막 먹었어. 막 속세는 아예 안 내려가시나요? 안 내려가지 내가. 여기서 지내시기에 해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요? 아니, 딱 좋아. 이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. 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펭수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본 사람이 있다던데. 아니, 그거는 우리 그 내가 새 친구들이 많으니까. 이제 또 요즘은 글로벌 시대 아니야.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 새들하고 막 어울리면 안 돼. 그래가지고 저기 남극 새하고도 요즘은 조금 어울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새 친구들이 한번 소개해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차에서 아이패드를 하나 펭수가 주셨는데, 왔었어. 그러면 저는 위기도사님 건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. 아이 제가 어 가져야겠네요. 잠깐 뭐라고요? 미기요? 미기 성함이 미기세요? 아니지 혹시 아니지 미기님 아니세요? 아니 누가 그래 아이 참 아이 누가 그래 아이 참 김미기 씨. 아이 누가 그래 미기가 누구야 아이 미기 노래 잘할 것 같은 느낌의 이름이네. 누구야 미기가. 아이.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 앉으세요. 네? 촬영입니까? 아니, 촬영 시작한대요. 네. 평상에서만 살아오셨다던 미기도사님 아니세요? 예. 여기 이제, 동네 마실. 가끔 운동도 하고 뭐 이럴 때 진짜 가끔 내려오는데, 동네 마실 나온 거지. 근데 딱 여기까지만 내려간다고. 여기도 자연이잖아, 여기도. 바닥에서 엉덩이는 떼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,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. 이거 딱 봐. 미끄럼처럼 생겼잖아. 내가 이 발을 떼는 순간 촥 미끄러져서, 내려온다고. 어쩌자고 그런 설정을 한 거야?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? 근데? 바람이 조금 불다가 말아.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. 네, 재밌게 하고 있지만 힘들긴 하죠. 그래도 뭐 촬영할 땐 번쩍번쩍 할수 있어. 근데 진짜 힘들긴 하네. 오늘 아침부터 지금 두곡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왜 우리가 촬영을 하니까 갑자기 날이 이렇게 더워지냐? 맞아요. 냄새 안 나는 것도 다행이야. 아, 그건 그래. 이런데 보통 이렇게 향기가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진 않네. 하동은 너무 깨끗한 것 같아. 응, 하동 진짜 깨끗하고 느낌 좋아. 근데 진짜 엄청 덥다. 뇌가 이렇게 딱 떠있는 것 같아. 몸살일 것 오늘은 잘잘수 있을 듯. 어제 잘못 주무셨나요? 어제요? 어제? 보통 습관적으로도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다 보니까 어제 엄청 피곤했는데 또한 3시간 잤나 봐요. 잠을 잘못 자. 자야지. 오늘은 진짜 기절해야지. 나 지금도 잘수 있을 것 같아. 나 왠지 이런 옷은 좀 바닥에 눕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? 뭔가 자연 친화적인. 자연의. 나 운동 잘해볼래? 왠지 미기님 팔굽혀펴기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. 나도 해볼래. 그럼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닐까? 잠깐만, 저기 카메라 꺼봐. 나도 해볼래. 뭐래? 어떻게 한 거야? 그냥 여기야. 근데 이거 경사져 있어서. 좋아, 그럼 거꾸로 하면 거꾸로. 이거?
진짜 한 다음에 진짜 나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꺼꾸리 인형 꺼꾸리가 되셨습니까? 아 그게 된다고? 어, 몰라 거꾸로 잇몸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? 이 경사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가파릅니다.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안 돼? 좀 힘드신 것 같아요. 창피해 나가자. 난 갈래. 어, 근데 이거 진짜 경사가 심해서 그래. 뭐 하신 거예요 근데? 경사가 심해서 그런 거라고. 아니 근데 그거 성공해도 창피할 뻔했어. 아 그런 거예요? 어. 왜? 성공하면 좋아 보이지 않아? 인간 승리 이런 느낌 아니었어?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멋있어. 아 그래? 되게 감동적인 그런 건 줄 알았는데? 아니 아니었습니까? 아, 근데 나 이제 이게 힘들어. 이거 갈 때 한번 끌고 가자. 네. 잠깐만요. 아 힘들어. 그럼 이제 갈 때 옆에 누워서 윗몸을 기대하면 됩니까? 네. 자. 왜 자꾸 윗몸 이렇게 길을 하세요? 어, 어. 이거는 쉽겠죠? 손 봐봐 손 위로 가요? 어 예쁘다 잠깐만 어. 아이 뭐 이런 건 윗몸이 뭐다 훨씬 더 아 예쁘다 서해 번쩍 남해 번쩍 아 번쩍 번쩍 하늘조사 미기도사 오늘도 힘차게 나가신다 뽀빠라 뽀빠 뽀빠빠 더위야 추위야 물러가라 뽀빠라 뽀빠빠 사자도 내 친구 호랑이도 내 친구 지나가는 저 새도 모두 다 내 친구 허허허허허허허 미기도사 허허허허 하늘도사 미기도사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아 번쩍 번쩍 하늘도사 미기도사 오늘도 힘차게 나가신다